안녕하세요,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클리오 신상 팔레트 피치 그로브와 살짝 나온 지 조금 된 스트릿 파스텔 두 개를 비교 분석, 퍼스널 컬러 진단, 그리고 메이크업 튜토리얼까지 가져왔어요. 빠르게 제품 발색, 특징,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일단 발색이에요. 위가 스트릿 파스텔이고 아래가 이번에 나온 피치 그로브예요. 엄청 드라마틱한 색상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스트릿 파스텔은 푸른기가 도는 컬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쿨톤 베스트 팔레트예요. 다만 어두운 음영이 하나밖에 없고 주로 밝고 맑은 느낌의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섀도우는 흰기 도는 핑크라서 솔직히 베이스로 쓰기 힘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중간 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심플한 메이크업 하기에 좋은 팔레트예요. 또한 글리터가 좀 메인인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어둡지 않고 맑은 느낌에 간단하면서 적당히 블링블링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특히 이런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여름 쿨톤에게 제일 추천해요. 피치 그루브는 여섯 번째 색 말고는 전반적으로 따뜻한 컬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웜톤 베스트 팔레트예요. 다만 스트릿 파스텔과 다르게 중간 톤 음영이 다양하진 않아서 아쉬웠어요. 첫 번째 섀도우는 베이스로 쓰기 좋은데 피부톤이 좀 많이 어둡다면 베이스로는 비추해요. 또한 글리터의 입자가 스트릿 파스텔보다는 좀더 크고 화려한 편이었어요. 중간 톤은 조색해야 하겠지만 이 팔레트는 글리터가 돋보이는 웜한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특히 봄 웜톤에게 제일 추천해요. 두 팔레트 다 솔직히 무펄은 어디서 봤을 법하지만 글리터가 정말 예술이에요. 글리터가 너무 예뻐서 확대해서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예쁘죠?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인데요. 첫 번째, 내장 브러쉬예요. 내장 브러쉬가 힘 있는 모에 탕탕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루날림이 좀잘 발생하고 눈 위에 덜어 올리기에도 적합하진 않아요. 차라리 컨실러 브러쉬로 쓰는 게더 좋더라고요. 이 브러쉬를 빼고 미니 팁 브러쉬를 넣어 쓰는 걸더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브러쉬로 발색을 하면 이렇게 좀 연한 편이고 가루날림이 심했어요. 특히 스트릿 파스텔이 그랬어요. 하지만 손가락으로 발색하면 보이는 그대로 발색도 올라오고 무엇보다 글리터가 들어있는 섀도우들의 발색과 밀착력에서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같이 브러쉬로 메이크업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원래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장하시는 분들은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각 팔레트를 이용하여 제가 어떻게 화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트릿 파스텔을 최대로 이용해서 제 메이크업 스타일을 해본 거고, 이거는 피치 그룹으로 이용해서 제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자, 그럼 쿨톤 베스트 팔레트인 스트릿 파스텔부터 메이크업 튜토리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는 다섯 번째 섀도우를 베이스로 눈두덩과 언더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었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섀도우를 눈앞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여덟 번째를 바르려 했는데 발색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섀도우를 다시 브러쉬로 발색했는데 또 발색이 안 돼서 결국 손으로 발라주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에 있는 글리터 섀도우를 눈두덩 중앙에 올려 발랐고 네 번째 글리터 섀도우는 언더 앞쪽에 이렇게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꼼꼼히 발라주고 블러셔는 라카의 블리크 컬러를 발라주었습니다. 이색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립은 힌스의 에디션 2호 립스틱을 발라서 마무리했답니다. 이번엔 웜톤 베스트 팔레트 피치 그로브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섯 번째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두덩과 언더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계획으로는 여섯 번째 섀도우를 뒤쪽에 그라데이션해서 세로 기법을 연출하려 했으나 발색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번째 섀도우를 1차 음영으로 바로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 아이라인을 그리고
10번째 섀도우를 이용해서 라스트 음영을 넣었답니다. 8번째 섀도우 글리터는 눈두덩이 발라 화려함을 더하고, 3번째와 4번째 섀도우 글리터를 믹스해서 언더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바르고 블러셔는 라카의 마르스 컬러를 사용했어요. 립은 블렌로즈의 무드 블렌딩을 발라서 웜톤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클리오의 스틸 파스텔과 피치 그룹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또 다른 리뷰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 리뷰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